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 다이어트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하나 가르쳐 줄 거야. 자,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 러닝머신을 할 때 땀을 엄청 흘리면서 운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이제 막 땀을 쫙 빼주면 이 지방 연소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 실제로 땀 한 바가지 쏟고 나서 체중계에 올라가면 이 체중도 막 쫙 빠져있고 굉장히 개운하겠지. 그런데 이제 정말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좋은 걸까? 정말 땀을 많이 흘릴수록 이 지방 연소도 잘 되는 걸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게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지, 이 땀을 많이 흘릴수록 이 지방 연소도 잘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볼 거야. 자, 우선 급한 친구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해 주자면, 이 땀을 많이 흘리면서 다이어트 하는 건 굉장히 손해야. 지방 연소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운동 효과도, 이 집중도도 전부 떨어지게 되겠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자, 일단 땀을 많이 흘릴수록 살이 잘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땀을 흘리면 각종 노폐물과 지방이 배출되면서 지방 연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두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심박수도 높아지고 에너지도 많이 쓰이게 된다고 주장하지.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이제 다들 알다시피 땀의 구성 성분은 99%가 수분이고 이 중 0.9%는 전해질이야. 그러니까 0.01% 정도가 노폐물이지. 즉 땀 안에 지방이나 기름이 섞여 나와서 배출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이제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이나 수분이 배출되면서 이 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곧 운동 수행 능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지. 자, 그렇다면 땀을 많이 흘리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이 몸에 막 열이 나면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건 어떨까? 일단 이제 몸에서 열이 나고 심박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나쁜 거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땀을 뻘뻘 흘리는 이유는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거를 낮춰주기 위한 몸의 반응인데, 이제 겨울에 물에 들어갔다가 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추워서 덜덜 떨다가 이 물기를 닦아내면 훨씬 나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건 피부에 붙어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이제 뭐 피부에 있는 열을 엄청나게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 즉 몸에서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땀을 마구마구 배출하는 건데, 이 효과를 좀 더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혈액을 최대한 피부 쪽으로 집중시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몸 안에 있던 따뜻한 혈액이 이제 열을 빼앗기면서 더욱더 빠르게 체온이 떨어지게 되거든. 여기서 문제는 운동할 때 쓰여야 될 혈액이 피부로 집중된다는 거야. 그것도 운동하는 도중에 말이지. 즉 근육과 심장으로 가야 될 혈액들이 피부로 쏠리게 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운동 효율이 대폭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운동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다시 말해서 너가 1시간 운동해봤자 실제 운동 효과는 40분 정도 운동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심박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운동 효과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높거나 많은 게 꼭 좋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 심박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심장이 빠르게 뛴다는 거고, 이 상황에서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어쩔 수 없이 부족한 혈액으로 쥐어짜내면서 이 근육과 장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황인 거거든. 쉽게 말하자면 5만 원짜리 지폐가 없어서 10원, 뭐 50원, 100원짜리 동전 모아서 100만 원어치씩 막 이렇게 배달하고 있다고 보면 돼. 배달부 입장에서는 무지 힘들겠지. 마찬가지로 심장도 엄청 힘들어해서 심장의 퍼포먼스도 떨어지게 되고 운동 효과도 떨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면 이 전해질과 수분이 배출되면서 이 탈수 현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 혈액이 피부로 쏠리게 되면서 이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똑같은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 이 집중력도 떨어지게 될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거 알려줬다고 해서 빡빡이 아저씨가 뭐 운동할 때 땀 흘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땀 흘리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내 말의 요지는 운동을 할 때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이 시원한 공간에서 운동을 하라고 권장하는 거지, 굳이 땀 많이 흘리겠답시고 이 두꺼운 옷 껴입고 막 더운 거 참아가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지 말라는 거야. 불필요하게 억지로 땀을 흘리는 건 오히려 큰 손해라는 거지.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